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강변입니다. 여기 지금 보면은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. 제가 초여름에 소개를 드린 식물입니다. 지금 열매가 달린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. 이 식물이 국화과의 한해살이 식물 가막살이입니다. 흔하고 하찮은 식물이지만 독성이 없고요. 약효가 아주 좋습니다. 마르기 전인 지금 이 열매를 따서 술을 담가도 좋고요. 지상불을 베어서 썰어 말렸다가 차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. 아직 씨앗이 벌어지지 않아서 가막살이 특유의 씨앗 모습을 볼수 없는데요. 이 씨앗을 떼어서 보면은 모습이 이렇습니다. 가막살이는 이렇게 씨앗 끝부분이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. 그러나 비슷한 식물인 도깨비 바늘은 끝부분이 하나로 모여져 있습니다. 이게 옷에 아주 잘 달라붙습니다. 이 가막살이는 주로 물가에 자생합니다. 여기도 강변인데요. 이렇게 많은 가막살이들이 무리지어 자라고 있습니다. 하천변이나 농가, 물이 내려가는 수로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. 이 가막살이는 봄에 어리니까 수는 쌈으로 생식할 수 있고요. 데쳐서 고추장이나 된장에 무쳐 먹으면 향긋하고 쌉쌀한 맛이 좋습니다. 이 가막살이는 한약명을 낭파초라고 하는데요. 지상불을 약재로 씁니다. 맛이 쓰고 달며 평안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. 이 가막살이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, 탄닌, 루테올린, 정유 성분,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 가막살이 약재에는 혈압 강화 작용이 있고요. 심장 박동을 증대시킵니다. 피를 맑게 해주고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. 따라서 혈관 질환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. 고혈압, 동맥경화, 심근경색, 뇌졸중 등 나이 들면 누구나 관리해야 하는 혈관 건강에 좋은 약초입니다. 또한 진정작용과 진통작용이 있어서 치통과 통풍, 관절통, 인후통 등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. 폐를 맑게 해주고 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오래된 해수, 천식, 폐결핵, 기관지염, 편도선염, 인후염 등 기관지 질환에 좋고요. 장염, 위궤양 등 위장질환, 간염, 류머티스 관절염 등 염증성 질환에 좋은 약재입니다. 다양하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차로만 마셔도 체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시키며 감기 등에 잘 걸리지 않게 되는 등 면역력이 강화됩니다. 이 가막살이는 또한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 몸에 열을 내리며 몸속의 노폐물, 독소의 해독작용이 뛰어나고요. 사포닌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체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. 또한 살갗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열이 나는 단독, 옴, 악창 등에 활용됩니다. 네, 봄철에는 나물로 이용하면 좋고요. 8월경 꽃이 필 때쯤부터 전초를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약재로 이용합니다. 10개 차로 달여 마셔도 피를 맑게 하며 폐를 건강하게 해주고 몸에 열을 내리며 독소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약재용은 잘 말린 가막살이를 하루에 10 내지 20g씩 1리터의 물에 달여서 복용하고요. 신선한 생초는 30 내지 6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오늘은 가막살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